자, 우리가 이제 중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뭡니까? 이게 북방민족. 자, 이 북방민족과 이 중원의 관계 상당히 뭡니까? 중국사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디냐면은 중원왕조로 따졌을 때 이제 송나라. 자, 그다음 이제 그 뒤로 이제 그이 송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치주의를 했기 때문에 약체 왕조죠. 그러니까 당나라처럼 뭡니까? 강력한 어떤 동아시아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사를 보시면 한 300년 정도 주기로, 3, 400년 정도 주기로 어떻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는 중원왕조가 분열돼 있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동아시아 세계가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원적 국제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제국 때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건 7, 8세기는 이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강력한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각국이 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5대 10국 시대 송나라가 등장하고 송나라는 어떻습니까? 약체 왕조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구심점은 사라진 상태잖아요. 이제 동아시아 각국이 뭡니까? 송과 중원왕조와 교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원적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송왕조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방민족을 이제 이 시기에 북방민족을 공부를 하는데, 자, 북방민족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요가 되겠습니다. 거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지도 어디서 본적 있죠? 자, 언니, 이 거란은 거란의 원주지가 어딥니까? 자, 거란의 원주지는 이게 무슨 강이야, 이게? 라오강이죠? 요하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란의 원주지는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알겠죠? 이 라오강 뭡니까? 유역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는 게, 뭐, 그게 나오잖아요. 시무레,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하강 중상류 지역, 이쪽 지역이 뭡니까? 여기가 거란의 원주지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도 사실은 지금 사라진 상태고,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역사 속에 그 강력한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오빠, 거란은,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야? 수렵민이야? 아니면 거란은 몽골에 가까운 거야? 아니면 여진에 가까운 거야? 어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북방민족을 크게 보면 어떻게 갈라요? 초원의 사람들과 숲의 사람들을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만주족, 알겠죠? 여진족.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숲의 사람들이잖아. 주로 이제 얘네들은 그 생업이 뭐야? 농경과 수렵이잖아. 알겠지? 그런데, 자, 오빠. 여기는 이 산맥을 뭐라 그래, 이걸? 그렇지. 이걸 흥안령 산맥이라고 하잖아. 대흥안령 산맥, 소흥안령 산맥.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흥안령 산맥을 중국어 발음 뭐라 그래? 그렇죠. 데싱이라고, 데싱 안닝 산맥이라고 하죠.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뭡니까? 대흥안령 산맥이야. 자, 요 대흥안령 산맥을 기준으로 이쪽은 뭐라고? 숲의 사람들. 그다음 이쪽은 뭐라고? 초원의 사람들이지. 거란족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몽골과 혈통적으로도 유사하고 생활 습성 면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거란은 사실은 뭡니까? 저 옛날부터 있었죠. 고구려 사서에도 거란이 등장하잖아. 395년에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거란을 정벌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미 자, 한 4세기, 5세기 무렵의 사서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란은 자, 뭡니까?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부족 단위로 이제 흩어져 있었던 거죠. 자, 중간에 어떻습니까? 뭐 고구려 정벌에 거란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거란인 이진충이 난을 일으킨 와중에 거란족장 이진충이 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 대조영 등이 뭡니까? 자, 여러분 탈출을 해갖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다는 얘기도 들어봤죠. 그런데 이 거란이, 부족 단위로 흩어졌던 이 거란이 10세기 초가 되면 뭡니까? 영웅이 등장하죠. 그 영웅이 누굽니까? 야유라복입니다. 한문으로 야유라복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걔네들 발음으로 뭐 엘레아 바우지라고 하죠. 이 엘레아 바우지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거란 8부족을 통합한 거죠. 그래서 자, 916년에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면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916년에 자, 여러분 누구라고? 엘레아 바우지. 자, 여러분 야유라 보기가 건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건국한 지 10년 만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누구? 그렇죠. 이게 발해. 이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는 16주를 장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오빠. 여는 16주 어딘지 아시죠? 저번에 잠깐 배웠었습니다. 여기. 여기를 여는 16주라고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거란이 여는 16주를 차지한 건 엄밀히 말하면 송나라를 침범한 게 아니죠. 자, 5대 10국 시대 중에서 세 번째 왕조가 무슨 왕조? 후진이잖아. 그 석경당의 후진 건국을 돕는 대가로 저기는 여는 16주 지역의 지배권을 거란이 인정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이 거란은 자, 여기는 송나라와 마치 뭡니까? 뭐 남북국처럼 뭡니까? 서로 체제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배후에 친송 정책을 펴는 누가 걸림돌이야? 고려가 뭡니까? 걸림돌이잖아. 그러니까 거란은 뭡니까? 10세기 말 11세기 초에 세 차례 걸쳐서 대규모로 고려를 침공하기도 했죠.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웁니다. 고려 6대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8대 현종 즉위 연간에 뭡니까? 즉위 초에 뭡니까? 거란의 2차 침입. 그다음에 나중에 거란의 3차 침입. 알겠죠? 그래서 세 차례 이렇게 고려를 침공했다.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전현의 맹이라고 하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송나라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거란의 3대 진종 때죠. 아, 그러니까 송나라 3대 진종 때 어떻게 했다고? 두 차례 북벌을 단행합니다. 알겠죠? 자, 두 차례 북벌, 여기는 여는 16주 지역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북벌을 단행하는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고? 거란에게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1004년에 자, 여러분 뭡니까? 유명한 전연의 자, 이런 뭐라고? 맹약이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연의 맹약은 사부님 뭐라 그러시죠? 송나라 황제가 형이고 거란 황제가 동생이 되는 관계지만 이건 자, 어디까지나 뭡니까? 사실은 거란이 요가 위에 있는 그런 맹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뭐라고? 송나라는 우위의 대가로 자, 여러분 누구에게? 거란, 요에게 1년에 뭡니까? 자,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선물로 주는 이런 어떤 뭡니까? 화평 조약이 바로 전연의 맹이 되겠습니다. 전연의 맹은 사실은 뭡니까? 거란, 요가 우위에 있는 그런 자, 화평 조약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중 통치 남명간 북명간 제도다. 요 얘기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쌤이 왼쪽에다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쌤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정복왕조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침투왕조.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잠입왕조라고 하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탁발선비, 북이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원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지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적극적인 한족화 정책을 펼쳐서 자, 여러분 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뭡니까? 이게 용광로 속으로 결국 뭡니까?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자,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 자, 여러분 요는 뭡니까? 중원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죠. 어디야? 여는 16주죠. 자, 그다음에 금. 자, 금은 뭡니까? 화이수 이북 지방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 이 원은 뭡니까? 그렇죠.
한족이 아닌 정권이, 한족이 세운 정권이 아닌, 자, 뭡니까? 이 북방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최초로 뭡니까? 중국 전역 지배를 확립한 게 누구라고? 원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일부 또는 중국 전역 지배를 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고? 자,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뭡니까? 종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이중통치.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고유문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침투왕조나 자비왕조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하버드의 동양학의 뭡니까? 대가였던 비트포겔 교수가 이걸 뭡니까? 정보광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한 거죠. 알겠죠? 오케이, 말해? 야들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중통치라고 하는 게 뭐야? 요 이중통치라고 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거란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눈 16주 지역은 자, 남명관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달라요. 그다음에 자, 이런 뭡니까? 이 거란 원래 이 거란인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북명관이라고 하는 자, 뭡니까? 아주 아예 행정부가 달라요, 행정부가. 이게 남명관 북명관 제도야. 자, 그다음에 갑니다. 금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맹한모국제죠. 자, 여러분 중원의 화북 그러니까 화북 지방은 뭐로 지배했어? 주현제로 지배를 했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만주. 알겠죠? 여진인들은 뭐로 지배했어? 맹한모국제라고 하는 부족적 전통을 유지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원나라도 나중에 뭡니까? 백호천호제. 몽골인들은 백호천호제로 편제를 했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이중통치. 됐죠? 그다음에 고유문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야? 거란대자와 거란소자. 여기는 뭐야? 자, 여기는 뭐야? 여진문자가 있죠. 여기는 파스파문자.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만주문이라고 하는 고유문자가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죠. 왼쪽에 비트포겔 교수는 자, 이런 말하고 중원에 들어온 북방민족을 자, 이렇게 정보광조와 침투왕조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구별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오빠, 이 북방민족들, 특히 거란 여진, 자, 요와 금은 어떻게 했다?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원을 건립하고 불탑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장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란 대장경이, 자, 고려 대장경에도 영향을 줄 정도 이 거란 대장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거란의 불탑 지금도 남아있죠. 엄청난 대규모의 거란 불탑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거란이 북방민족이지만 불교를 매우 숭상한 나라다. 여진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요거, 자, 여러분들이 거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오빠. 지금 설명할 나라는 어디? 여기는 서하. 알겠죠? 자, 이러면 서하는 누가 세운 거야? 탕구투적이 세운 거지. 자, 여러분, 이 탕구투적이 뭡니까? 세력을, 이 탕구투적이 급부상한 것은 뭐 때문이야? 당말의 황소이난. 자, 당말의 황소이난으로 뭡니까? 당나라 조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탕구투적이 뭡니까? 당나라를 도와줬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뭡니까? 탕구투적이 당나라 황실로부터 무슨 성을 하사받아요? 이씨성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1038년에 자, 여러분, 자, 누구? 이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 중국식 왕조를 건설했는데 이게 자, 뭡니까? 하나라죠. 근데 중원왕조에서 뭡니까? 서쪽에 있는 하나라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 불러요? 서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서하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렇죠. 이 서하의 흥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란저우쯤 되는 거예요. 이쪽 서쪽에 뭘 차지한 거야? 동서교육로. 이 비단길을 뭡니까? 이 서하 탕구투족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탕구투족은 중국식 제도와 황제를 칭했다.
그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하고 독자 문제를 뭐 이런 건 사실 잘 몰랐대요.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보면 경제에 뭐가 나옵니까? 동서무역론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근데 이 탕구투족도. 자, 여러분, 송나라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체왕조라 그랬잖아. 자, 이 탕구투족도 뭡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화살표 보이죠? 자, 이렇게 뭡니까? 자, 여러분, 중국 변경을 침공하자. 자, 여기는 이 송나라가 뭡니까? 이 탕구투. 여기는 서하와 자, 어떻게 했다고? 화평조약을 맺고, 자, 여러분, 이 서하에다가 뭡니까? 그렇죠? 비단과 은과, 그 다음에 차, 이런 걸 뭡니까? 세패로 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송나라는,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 입장에서 봐도 좀 쪽팔리죠? 평화를 뭐로 유지한 거야? 돈으로 해결한 거지. 비단과 은으로 뭡니까? 얘네들 요한테도 그렇고, 여기는 서한테도 그렇고, 완전 돈으로 발라갖고, 평화를 유지한 거지. 이게 누구라고? 이게 송왕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송왕조의 재정 수지를 어떻게 했겠다? 악화시켰겠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라고 이게? 왕한석의 개혁, 왕한석의 신법이 실시된 배경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재정 수지 악화잖아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재정 수지 악화인데 그럼 재정 수지가 왜 악화됐냐는 거죠. 저렇게 북방민족들한테 돈으로 발라가면서 평화를 유지했으니까 재정 수지가 악화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희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너무 표정들이 거의 뭐, 그, 수도승 표정이야. 야, 이러면 사부님이 그냥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화하지. 왜 이렇게 하겠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바. 12세기가 되면 원래 이제 이 금나라는 여진은 누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여기는 이 거란 요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들의 원주지는 여기쯤 되는 거죠. 자, 만주 북동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아구다. 자, 여러분 한문 표기로 뭡니까? 아골타라고 하죠. 아구다. 이 아구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뭐 키가 2미터 장신이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대단한 용력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진 부족을 통합해서 자, 여러분 1115년에 12세기 초에 뭘 세웠습니까?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금나라한테 누가 접근을 해온 거죠? 그렇죠. 여기는 송이 접근을 해온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송나라는 뭡니까? 여기는 거란한테 계속 얻어터지는 관계니까 여기는 이 금나라를 이용해서 이 요나라를 뭡니까?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뭡니까? 해상의 맥략이 맺어집니다. 그렇죠? 여기는 송나라와 여기는 금나라가 여기는 뭡니까? 요를 협공하기 위해서 해상의 맥략이 맺어집니다. 아니, 두 나라는 직접 통교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닷길로 뭡니까? 어렵게 자, 뭡니까? 교통을 해갖고 동맹이 맺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뭡니까? 자, 여러분 금나라와 송나라가 자, 여기는 이 요를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자, 1125년이죠. 자, 금나라가 여기는 뭐라고? 요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송나라가 뭡니까? 이 금나라를 배신을 했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금나라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 과정에서 송나라의 어떤 뭡니까? 이 약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뭐라고? 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나라는 자, 대군을 힘으로써 어디까지? 송나라 수도인 여기 있는 카이펑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자, 금나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송나라 황제. 자, 휘종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흠종 황제에게 양의를 하고, 자,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서, 자, 뭡니까? 이게 금나라를 회유하려고 꼼수를 부린 거죠. 자, 금나라는 뭡니까? 얘 바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펑을 끝까지 뭡니까? 공격해서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송나라 황제였던 두 명의 황제, 전황제에 있던 휘종 황제와 현 황제에 있던 흠종 황제, 두 명의 황제와 비빈들, 대신들, 3천여 명의 황족과 대신들을 뭡니까? 자기들 나라로 끌고 와버립니다. 이마들 대단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됐어? 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자, 150년 송나라 왕조가 멸망해버린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뭡니까? 그 흠종 황제의 동생이었던 고종. 인마가 뭡니까? 남은 송나라 일족을 데리고 어디? 자, 여기는 항저우로 피신을 갖고 여기서 뭡니까? 송나라를 재건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라고 그래, 이걸? 남송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말해. 이 송나라 진짜 빙신 새끼들이, 빙신 새끼들. 완전 빙신 새끼들이지. 자, 그러면 지금 사부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금나라와 남송의 강력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얼마 동안 약 뭡니까? 120년, 150년 정도? 자, 여러분 이런 대결 구도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13세기 중엽에 여기는 이 금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여러분 몽골의 2대 대칸이 누굽니까? 우구데이죠. 우구데이 때 금나라는 결국 뭡니까?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남송은 이 금나라가 쓰러지고도 다시 한 50년을 버텨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입니까? 1279년. 자, 이런 말하고, 자, 몽골 제국의 5대 대칸이었던 누구? 그렇죠. 쿠빌라이 대칸 때 뭡니까? 결국 남송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남송은 여기는 항저우로 도망을 가고도 다시 150년을 버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북송이 150년, 남송이 150년.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남송은요, 경제력이 풍부한 강남 지방을 지배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뭡니까? 어떤 초유의 번영을 구가합니다. 알겠죠? 자, 오빠 생각해봐. 뭐 어차피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여기는 뭡니까? 금나라가 이 남송이 여기 항저우로 뭡니까? 저기 바다 밑으로 도망가니까 당연히 이걸 뭡니까? 남송 완전히 화근을 뿌리채 뽑고 중국 전역 지배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군대를 힘으로 쳤죠. 자, 이때 뭡니까? 당시에 남송은 뭡니까? 항저우로 도망가고 완전 망명정군인데 지금 아직 뭐 체제도 안정이 안 됐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뭡니까? 금나라가 힘으로 쳤으면 이거 쓰러졌을 거야. 이때 뭡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구국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구국의 영웅이 누구냐? 악비 장군이죠. 자, 악비 장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익현쯤 되는 거야. 홍의 장군 곽재우쯤 되는 거야. 임진왜란 때그 누란의 위기에 조선왕실이 빠졌는데 조선왕실 의주로 다 튀었는데 홀로 뭡니까? 후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거지. 그쯤 되는 거예요. 악가군이라고 하는 사슬 군대를 조직해 갖고 뭡니까? 이쪽 지방에서 금나라의 파상 공세를 여러 차례 막아냈거든. 이게 악비 장군이야. 알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지금도 구국의 영웅 하면 악비. 그다음 뭡니까? 간신의 대명사 누구예요? 진회예요. 이 진회라고 한 사람 또골 때린 사람이다. 여기는 카이펑이 포위당했을 때 싸우자는 주전파였어, 진회는. 근데 휘종과 흠종 황제한테 끌려가고 여기서 뭡니까? 여기 회령까지 끌려가고 여기서 한 10년 가까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남송 정권을 분열시키려는 분열 공작이 일환으로 누굴 돌려보내요? 진회를 돌려보내요. 누구 편에? 쉽게 말하면 휘종과 흠종이 포로 끌려갔잖아. 그 휘종은 거기서 죽거든. 그 휘종 황제의 유해와 함께 이 진해를 돌려보내요. 그다음에 금나라에서 흠종 황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죠. 오면 황제가 두 명이 되니까.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황제가 두 명이 되니까 이 달과 하겠냐고. 그러니까 흠종 황제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여진 땅에서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돌아오면 골치 아파지는데? 전 황제와 현 황제가 지금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금나라가 분열 공작의 일환으로 이 진해와 뭡니까? 휘종의 유해를 돌려보내요. 근데 여기서 한 10년 포로 살고 돌아온 그 진해가 이제 뭡니까? 주화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친금파가 된 거예요. 친금파. 알겠죠? 그래서 이 노회한 재상이었던 진해가 공작을 해갖고 결국 뭡니까? 악비 장군은 자, 모함을 당해서 주사를 당하죠. 알겠죠? 야,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들 그 김덕령이나 이런 의병장들이 선조한테 다 약사발 받았어. 토사구팽이야. 임진왜란 전쟁이 끝나면 의병장들은 선조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 각종 뭡니까? 모함을 뒤집어 씌워갖고 다 주사를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비 장군이 뭡니까? 중국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구국의 영웅인데 악비 장군은 뭡니까? 고종 황제나 남송 황실 입장에서 봤을 땐 저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거든. 그래서 뭡니까? 결국 모함으로 이제 악비를 주살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남송과 여기는 금나라 사이에 유명한 뭡니까? 1142년에 자, 금송강화조약이 맺어지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금송강화조약은 자, 아까 이 송나라와 송과 요와의 관계는 뭐라고? 형제맹량이잖아. 얘네 둘의 금송강화조약은 뭐야? 군신관계죠. 얘가 신하가 되고 얘가 황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세폐가 아니에요. 세공이에요. 세공. 조공으로 남송은 금나라한테 1년에 뭡니까? 비단 25만 필. 은 25만 냥을 갖다 바치는 뭡니까? 주종관계, 주종관계. 알겠죠? 하지만 이 남송은 뭡니까? 자, 이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북방에서 뭡니까? 금의 침략을 저, 뭡니까? 이게 안전을 보장받은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도 풍부한 경제 중심지다 보니까 이걸로도 뭡니까? 150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남송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비단 25만 필? 별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남송 경제력이 원체 풍부하기 때문에 은 25만 냥? 별거 아니야. 돈으로 그냥 여기 얘네들도 뭡니까? 평화를 유지한 거지. 이게 남송 정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